비누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와! 솜사탕이 된다? 비누는 왜 이러는 걸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저 뭐 좀 촬영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촬영인데요? 엄청 재밌는 촬영인데요. 재밌는 촬영이요? 네, 비누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뭐지? 매직쇼예요. 가시죠? 매직쇼. 레고 레고! 재키님, 저 지금 뭐 실험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네. 레고 레고! 레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비누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솜사탕처럼 부푼대요. 아니, 비누를 안 사요? 솜사탕이 돼요. 아유, 된다니까요. 먹는 게 아니라 부푼다고요? 네? 넣어볼게요. 네. 배워요? 네, 배워봅시다. 2분? 네, 한번 2분 해보죠. 근데 비누 돌려도 돼요? 이거 뭐.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무 소리 안 나요. 솜사탕처럼 완전 막 부푼데요. 어? 밑에 살짝 놓았어요. 밑에 살짝 부풀었어요. 불안해. 부푼다. 지금 비누가 막 이렇게 있어요. 도망가세요. 와, 생기고 있는데요? 확실히 녹는 느낌은 아니네. 확실히 부푼 느낌이네. 이렇게 뭔가 되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어요. 향기 맞죠 이거? 레벨을 좀 할지 뭔가 비누 향이 많아요. 한번 꺼내볼게요. 와, 냄새 봐. 와, 약간 현대미술 같아. 와, 오, 뜨거워. 오, 신기하다. 이거 마시멜로. 오, 와, 이거 보세요. 오, 마시멜로 같아요. 무슨 느낌이에요? 빵 뜨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내가 원한 비주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그냥 솜사탕처럼 부풀어서 아예 이 비누의 형태가 아예 없어졌었거든요. 그럼 저희 한번 흑비누를. 흑비누요?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 100% 솜사탕 됩니다. 네, 해볼게요. 뭐 어디서 뭘 부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는 부족이 적게요. 네, 이것도 부풀어요. 이거 2분밖에 안 되는데? 한번 꺼내봅시다. 뭐야,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꺼내. 냄새 뭐야? 아까 건 냄새라도 좋았지. 얘도 아니죠? 아까운 비누. 솜사탕은 일단 비주얼 전혀 안 돼. 위험해 보여. 아니 왜 그렇게 안 되지? 비누 종류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 다르니까. 진짜 솜사탕처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잘 부푸는 비누가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있었습니다. 물에 뜨는 가벼운 비누만 완전 솜사탕처럼 부풀 수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선 우선 비누가 왜 전자레인지에서 부푸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비누 안에는 고체뿐만 아니라 공기방울 같은 기체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죠. 기체들은 열을 만나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엄청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었던 거죠.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273분의 1만큼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샤르레 법칙이라고 하죠. 하지만 앞서 진행했던 세탁비누 등은 왜 실패했던 걸까요? 기체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무거운 비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 솜사탕처럼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엔 물에 뜨는 가벼운 비누들만 선별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돼요? 네. 오케이, 블루칩부터 넣을게요. 블루칩. 오, 빼. 다음 뭔가요? 이 살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살구 비누. 오, 뭐야? 얘도 빼는데? 뜨면 하는 건가? 일단 얘 해보죠. 얘 드봉. 3, 2, 1. 오! 오! 약간 올라오는데 싶었으나. 다시 동시에 한번 던져볼까요? 뭐야? 다가를 안 하는데요? 다가를 안 하잖아요. 솜사탕이고 나발이고 지금. 하나라도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물결을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아! 이렇게 이거 회오리 소주 맛이네. 일단 다 뜨잖아요. 소주 이렇게. 오, 두봉 떴다. 소주 이렇게. 봐봐요. 살짝 떴어요. 오, 두봉 떴다. 두봉이랑 초록색 좀 떠요. 자, 오케이. 그럼 일단 그나마 가벼운 거 두 개를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넣었어요. 자. 별 반응이 없는데요. 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얘네는 다를 겁니다. 왜냐면 아까 비누들은 좀 제 뇌피셜이긴 한데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무겁긴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추가하겠습니다. 네, 한번 추가해주세요. 아, 된다면서요? 얘네들은 좀 가능성이 있어서요. 아, 근데 10분까지는 아닌데. 솜사탕이 된다고? 혹시 팡님 솜사탕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아니세요? 솜사탕 아는 사람이 이걸 솜사탕이라고. 제가 왕년에 솜사탕 좀 뜯어봤습니다. 저 분홍색 조금 괜찮지 않아요? 이거 아까랑 좀 다르긴 하네요, 이번에. 아까랑 다르다. 분홍색이 되게 큰 구체감이 있고 초록색도 되는구나.
제가 말했죠. 솜사탕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솜사탕은 아니거든요, 아직. 아니요, 아니, 제가 아니, 생각하기에 얘는 솜사탕이에요. 솜사탕. 아니, 저 호빵이에요, 호빵. 딸기 호빵, 녹차 호빵. 오, 더 커지고 계속 커지는데요. 와, 대박. 우와. 오, 오, 오. 오, 이쯤에 한번 꺼내볼까요? 꺼내요? 네. 와. 오, 와. 말했죠, 제가. 오, 그냥, 오, 그냥, 오, 너무, 너무 센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뜨거워. 오, 약간 애벌레 같은데. 와. 오, 징그러워. 오, 우와. 안에 비어있어요. 여기 진짜 빵 같아요, 근데. 네. 우와, 신기해. 빵 누른 느낌. 딱 빵. 어. 네, 맞죠. 그 크로와상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아, 열어놔야겠다, 이거. 솜사탕 같지 않아요? 선생님, 지금 솜사탕 같지 않아요, 일단. 같지 않은데, 저 잘라보고 싶어졌어요. 잘라보죠. 단면이 궁금해요. 네, 단면이 궁금해요. 오, 오, 저도 아주 궁금해요. 일단, 겉면을 보면 되게 움푹움푹 들어가거든요. 어, 이거 생기기 코라상인데. 어? 오. 잘라보겠습니다. 와, 네, 솜사탕. 오, 우와. 오. 와, 소리 봐. 진짜 약간 그 빵 가는 소리. 자, 열게요. 오. 우와. 오. 진짜 빵 같아. 네, 고기탕들이 있네. 우와, 이거 봐요. 선생님, 만져보세요. 빵 같은 느낌. 진짜 빵인데요? 네, 좀 가지런해. 넙치님, 저희가 빵 만들었거든요. 네네, 빵 좋았어요. 빵이요?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 왔는데. 딸기맛빵. 또 냄새 맡아서 저 이거 제가 비누향 넣었거든요. 그만하지 마세요. 누가 속아요? 아 이거 이거 제 애겁니까? 누가 속냐고요 이거를. 아, 이거. 여기 들어왔는데 모르겠는 냄새 나. 모르니까. 진짜 빵아. 빵 드시네요. 빵 드시라. 오, 오, 맛있겠다. 뭐죠, 그 크라상? 네, 크라상. 우와. 와. 어디서 이거 먹고 싶은데? 아니 근데 얘 아직도 세상력이 있을까요? 한번 씻어보실 수 있나요? 씻고 왔어요. 오. 봐요, 봐요, 봐요. 거품 나와요. 아, 이거 비누예요. 오, 거품 나온다, 거품 나온다. 이거 봐요. 네, 그러면. 뭐 치약 같은 데 공기가 들어있어도 돼요? 어? 글쎄요? 그것도 뭐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해볼까요? 오! 오! 역시 메이커! 아~ 메이커는 달라! 모양부터! 아~ 아트, 아트! 넣을게요! 네! 3분 해볼게요! 치약은 될 것 같아요! 치약? 치약은 이제 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사이에 공기가 많이 갇힐 수 있고 오! 아~ 기체가 엄청 나와요, 연기 같은 게! 네? 어디서 치약이죠? 네, 제 안에 계속 이거 녹는 것 같은데, 치약? 오오! 오오! 거품 그 끊는다 끊는다! 오! 보이시죠? 오오오오! 끊는다 끊는다! 치약은 말랑말랑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나 봐요. 이게 공기가 팽창하면서 액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액괴? 해볼까요? 오! 아 엄청 오 와 눈이 시원해 가지고 이때 뭔가 막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칼로 갈라볼까요? 오! 좋아요. 으어 눈이 눈이 시원해요, 여러분. 와, 뭐야, 꽃들 있는 눈. 근데 건강이 괜찮은 거예요. 아, 얘는. 아, 질감에도 변화가 없어요. 네, 얘는 안 됐다. 얘는 실패. 만져보세요. 지금 변화 없죠. 똑같은데? 예, 똑같아. 자, 어쨌든 얘는 기체가 많이 안 들어있어서 안 됐고, 그쵸? 얘는 기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앞으로 오른 거고. 이렇게 신기하네요. 그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누가 치워요? 어디 가세요? 정리하셔서 어디 가세요? 아!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나 다 보여요?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아... 오케이! 맞죠, 저희 가위바위보! 예! 아, 진짜 저희 바닥 좀 쓸어갑니다. 바닥 쓰는 건 따로 해야죠, 가위바위보. 네? 전 여기만 한 거 같은데. 네? 어? 전 여기만 받은 건데. 그럼 바닥 쓰는 건 누가 쓸까요? 아니요? 나 이겨도 돼요? 어디서?